황금알 농구협 대표 박결입니다. 여기는 경산 진량에 있는 복숭아 농장입니다. 지금 현재 오늘 6월 12일 이렇게 천도 복숭아가 이래 수확기에 이래 다다랐습니다. 여기는 지난 그 겨울에 토양 분석 결과 인상가리가 가다돼서 이렇게 잎이 까베게 되고 있는 현장입니다. 여기 농장에서는 이렇게 힘줄이 노랗고 잎이 잘 못 자란 형태. 그러나 지금 요소를 계속 줬기 때문에 과일이 이렇게 탐스럽게 잘 크고 있습니다. 곧 이제는 수확기에 맞이했는데 그 탐스럽게 익은 상태인데 지금 천도 복숭아들이 올해는 너서리에서 좀 은 것들이 많습니다. 얼어서 장애가 많은 것들이 많은데 지금 여기도 봄에 얼음이 얼어서 이제 장애 피해를 좀 본 것도 있고 지금 현재는 이렇게 탐스럽게 익어서 과일을 수확기에 거의 대달했습니다. 요것들은 끝이 약간 희게 되는 것들은 얼어서 그 장애가 있어 발생했다. 요런 것들도 이제 탐스럽게 익어가고 이렇게 과일이 잘 익어가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지금 올해 토양 분석 결과 인상가리가 너무 많아서 이 순이 노랐습니다. 그래서 요소 비료를 줘서 지금 현재 이 식값을 맞춰놓은 겁니다. 요소 비료만 줬다. 얼마를 줬느냐? 지금 두 번 세 번에 걸쳐 줬는데 지금 현재 수분 35%에 이시가 1.57, 온도 27도 6분입니다. 근데 지금 2.0을 만들어 놨던 게 지금 이렇게 떨어졌다. 수분은 적정량 있고. 그래서 과가 달려서 지금 충실하게 자랍니다. 여기는 봄부터 황금알농법으로 잘 키우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썰이 온 게 치료가 되진 않습니다. 이건 그 복숭아가 이게 너썰이 맞아서 이렇게 쪼개진 거죠. 갈기갈기 그 썰이가 맞아서 쪼개진 거는 치유되진 않습니다. 옆면십이 골드그린 골드칼라를 써서 색채도 좋아지고 과일을 잘 키웠으나 지금 현재 수확기에 다다른 모습. 그리고 향과 맛이 월등히 좋다. 지금 이렇게 이렇게는 크게 달려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는 이제 수확을 하기 위해서 제초 작업 배놔놓고 이렇게 이제 관리가 잘 돼 있다. 그래서 열매가 크게 잘 내려 있다. 향과 맛이 월등히 좋아졌습니다. 그리고 이 농가에서는 올해 이제 3년 차이기 때문에 이제는 토양 시비량과 비료도 아주 결정을 잘 하고 있다.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목면 시비 옆면 시비 해서 이렇게 잘 키워놨습니다. 지금 현재는 골드 칼라를 살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. 지금 현재에서는 골드 칼라만 물 500에 1.5리터에 지금 설탕도 살간 썩이다 하고 그럽니다. 설탕 500g, 뭐 요소도 한 500g 정도 그렇게 써서 키우고 있다.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경북 경산 지역에 경산시에 있는 복숭아밭에서 황금알농법 대표 박길입니다. 감사합니다.